예 변호사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안상갑 후보, 김진혁, 수원정, 공영훈, 화성을 또 개혁신당에도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은 뭐 후보 사퇴를 시킨다, 만다,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지금은 꿈쩍도 안 오고 있습니다. 아, 그게 여론조사에 뭐 영향이겠죠? 예. 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는 기간이지만은 예. 그 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뭐 거의 조국 대표 말대로 하면 개헌설을 갖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기세 등등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전부 다 입조심시키고 있지만 본인도 상당히 자신 있을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는 표정을 아, 보세요. 그러니까요. 벌써 거의 기고 마녀. 승리를 뭐 예. 거의 다 했고 어깨가 뿜뿜 이제 해갖고 뭐 다니던데. 데드득인가요? 예. 만든다고 그럴 정도로 하니까 이 만일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그 일이 일어났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답답할까 한게 없다는 그리고 지금 뭐한 5일 예. 예, 인천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며칠만 버티면 그러니까 된다. 5일 사이에 막큰 경천 동지할 만한 사태가 안 생기면은 판세가 이대로 갈 것이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들도 다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네. 그게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다다 하겠죠. 점검해 보니까 별 영향이 별 영향 없다. 없다. 그렇게 오히려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 타, 그렇죠. 다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 이재명 대표라든가 어떤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정당 결국 사퇴시켰네. 예, 뭐, 그게 더 크다고 예, 뭐볼수 이러면서 있죠. 이게 참 역시 범죄당이구나. 이런 범죄당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끝까지 며칠만 한 버티자. 다섯만 버티면은 예. 된다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또 설사 당에서 사퇴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미 후보들이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가 나안나 해! 안 해가는 하면은 뭐 어쩔 수 소용이 없죠.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이 사람들 나가 있는 데가 전부 다뭐좀 괜찮다고 자신할 만한 데입니다. 거의 그냥 예, 뭐 무조건 찍는. 막대기만 꽂으면 예, 그런 당선되는. 데니까 자신감 가지는 거죠. 완 초경합제라든가 조금 그래도 오차 범위 내 경합제 같으면 이런 식으로 못 나가죠. 예.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한발 물러서면은 불똥이 튀어가지고 네,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요. 계속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문제성 막말 발언한 사람들을 사퇴를 팍팍 네, 시켰다 시켰죠. 이렇게 자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후유증도 예, 사실은 없지 맞습니다. 않은 지금 거 장여찬 사실. 후보 같은 경우, 장해찬 거기 정현욱 두 후보. 도태우 빨라져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되겠다는 지금 이야기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세 사람이 그대로 예. 나가면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치르게 지금 그러니까요. 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괜히 사퇴,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수용지구죠, 예, 거기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대구는, 장여찬이 있었으면은, 예. 장여찬 되겠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정현욱보다는 약간 또 뒤지더라고요. 역시 사퇴하려도, 국민의힘의 예. 그 뒷배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해찬이가 사퇴해 주기를 바랐는데 장해찬은 전혀 끝까지 뭐, 또 뛰겠다고 예.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각사루라고 합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 교각사루.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갖고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 치우면은 한석이 어딥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한석이. 199석 돼가지고, 야, 뭐, 참. 개헌 이런 거못 하다가, 200석 돼가지고 한다면은, 두 사람은 이 보수에다가 씻을 수 없는, 뭐, 대역죄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주 큰 데미지를 주는 거니까, 두 예. 사람이 저는 정리를 빨리, 그래도 해야 한다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막판에 예, 해야죠. 해야죠. 예. 진보 같으면 벌써 언제 했습니다. 지금 뭐 사전 투표는 끝나겠습니다만은 또 예, 봄투표가 그러니까 남아 있는 봄투표가 것이기 있으니까요.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예.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아마 대구에서는 또 도태우 후보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파들이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에서는 딱 안면 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선거 달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거. 한번 물러서면 계속 물러설 물러선다는 수밖에 거. 없고 그 후유증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네.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 거론되는 양문석이나 김준혁이 이런 사람들은 사퇴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파렴치 후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번에 보니까 네. 아까 그 우리 사전 투표율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과연 예전 같으면은 사전 투표율 높으면은 진보 쪽이 유리하다 그랬어요.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대거 갔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MZ세대가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고 예. 그런데 이번에 양문석 특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불공정의 대명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 셈이죠. 예. 예. 지금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거 도저히 뭐 안 돼가지고 전세살이 그다음 뭐 그 전세 대란 일어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그 당원이라는 이거 하나로 결국은 그 11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대출 받아가지고 예. 차익을 얼마 거든지 모른다고요. 10억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31억인데 예. 지금 40억이 넘어가니까 10억 정도는 2, 3년 만에 가볍게 그렇죠. 시세 차익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뭐 팔아가지고 뭐 대출 갖고 기부한다 그러니까 참 웃긴다 그러는 게 조국 대표 웅동학원 빨리 이제 뭐 한다. 지금까지 그게 몇 년 전인데 아직 웅동학원이 진짜 웅덩이에 빠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 진보들이 무슨 선거 앞두고 약속한 거 하나도 믿을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둘째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의 말에 대해서 MZ세대가 엄청나게 분노를 했을 거라고요. 예. 이번에. 예. 예. 왜냐하면 MZ세대 2030이 진짜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하기가 진짜 힘든 세상에 정말 어렵죠. 10억을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고 범죄를 통해서 지었다고 이걸. 예, 불법이죠. 불법이죠. 본인은 편법이라 하지만 불법으로 다 드러났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예. 특경각법 위반이라고 예. 오늘 금감원에서도 고발했잖아요. 예. 그걸 하고 안 하고 저번 시간에 딱 들으니까 이거는 큰 범법행위였어요. 그 범법행위고 뭐고 간에 그게 양문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이러면은 좀 하기 힘든 그런 거였다고 이게. 그래서 저는 신적폐가 아니냐 조사해 봐야 한다 그랬고 지금 사기로 고소해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MZ세대가 엄청나게 조국 대표에 대한 못지않은 그런 지금 그 공정에 대한 이런 불만 반발이 있죠. 예,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전투표장으로 몰려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 변호사님의 희망사항인가요? 희망사항 뭐 그럴 수 있는데 막, 예, 그럴 수 있지만 여하튼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특히나 통영이 본래 고향이고 거기서 몇 번 나갔다 다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산이라는 그 뭐 좋은 자리로 가가지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자리 가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죠. 예. 이 뻔뻔한데도 전혀 뭐 더불어민주당도 사과가 거의 없고 양문석 후보는 뭐 편법을 한 거는 시인한다 그런데 편법이 아니라니까요. 범죄지. 예. 어쨌든 사기, 사문서 위조 뭐 여러 개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예.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배당이 된 것 같고요. 11억 원에 대해서도 부당대출이니까 회수를 하겠다 예.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거기에 제출했던 허위 증명 서류 예. 이것들이 다 가짜로 다 드러난 것 그 아니겠습니까? 5개 사업체에서 뭐 거래했다는 예. 거 전부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예. 제품 거래 명세서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전부 유령회사든가 폐업한 업체든가 주소지도 없는 그런 업체를. 그런데요. 예. 이건 새마을 그 금고 여기서 정말 문제인 게 문제죠. 22살짜리 대학생이 이런 대표라 그러면서 이러는 거 제출하면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 대출 사기가 많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래도 네. 다 조사한다고 이거 알고 내준 겁니다 알고 내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 뭐 그런 거 알 선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도 그래야 수수료 네. 커미션 먹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다 서류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힘도 좀 들어갔겠죠 예,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편법 양문석 후보는 자꾸 피해 나가려고 이걸 편법이라는데 편법이 범법입니다, 범법. 서로 공모한 것 아닙니까? 공모죠. 공모죠.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이런 그 양문석 네. 그 비서관 행정관 아는 사람 꽤 많을 거라고요. 아, 그럼요. 거기다 그 한마디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네. 그래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문석 개인의 어떤 비리가 아니고,
어떤 그 청와대까지 개입되는 비리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뭐 수사도 안 했으니까 제가 그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정도로 큰 사건을 가지고 뭐 물러나겠다는 소리는커녕 이런 작은 거 가지고 저를 그 심판하지 말고 한 번만 뽑아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4일부터 다시 유세 현장으로 네, 복귀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대표적인 게 아니고 돌아온 양문서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니부터 깨끗하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 김건희 이야기하고 예. 예. 그러고 나서는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하고 하면서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다발이다. 또 일본말 하수인이다 이 이야기. 저게 친일 친일 그런. 예,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거기다가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게 커진 네.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금뱃지만 달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갖고 언론을 작사를 내겠다 하더니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이유가 언론, 검찰, 대통령실 이 세 개의 아구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네요. 민주주의가 이 세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그 새마을 금고라는 어떤 금융기관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 그 사람이 아. 어떤 협잡 사기 그 다음 뭐 적폐 그건 아직은 모르니까 예. 어떤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려 놓고는 엉뚱하게 언론, 검찰, 대통령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전수받은 비법인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오리발 내밀고 항상 뒤집어 씌우고 그 어떤 A 사안을 이야기하면은 그 잘못을 이야기하면 B 사안을 이야기해 버린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이건 무슨 말이지 하게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어 놓은 독특한 전법을 쓰고 있는데 예. 양문석 지금 후보가 똑같은 지금 전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한동훈 딸이 뭐 그렇고 뭐 다 그런 비리가 있다. 그럼 그거 수사하라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거 수사한다고 이 양문석의 비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문석이는 팔아서 갚으면 될 것 아니냐는데 갚는다 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를 잘 들었대요. 음주운전해갖고 사고를 냈는데 예. 나 차 팔겠다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 얘기죠. 무슨 강간이나 살인죄 범죄 저지를 놓고 예. 피해자 유족이나 피해자하고 합의했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그 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데 300명 중에 한 명인데 진짜 중요한 사람들인데 예. 권력의 참. 탐욕에 부른 정말 예? 이 검증 후한 실패. 무치가 이제 그걸 후한 무치에 크게 다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21대도 엉망이었는데. 엉망이었는데 22대 가면 엉망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거기다 조국 혁신당까지 범죄 후보자가 몇 명이죠 거기에 조국 그러니까 황우라 같은 사람이 지금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또 들어가게 생겼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3년 확정돼가지고 3년 동안 의원 활동을 못할 건데 뭐 조국은 더 마찬가지죠. 그래도 2년간 못하죠. 예. 예. 조국이 이제 대부분만 남겼는데 황운하는 4년 다 할지 몰라요. 이제 1심 끝났으니까 항소심 예. 대법까지 가면은 그게 또 인기 뭐 인기 또 끝나겠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인기 그렇게 끝낸 사람 많아요. 더불어민주당에. 예. 윤미향이랑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아무런 거 없이 지금 다 마치지 예. 않습니까? 또 뭐 양문석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김준혁의 아이고 참. 이 정말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화여대 재학생 동문들 700여 명이 4일 오후에도 규탄대회를 열었고 또 여성주권행동이라든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예. 이쪽에서도 어제 오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꿈쩍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데 꿈쩍할 그래도 어떤 양심과 체면을 지녔으면은 아예 후보를 안 나섰을 거예요. 근데 뭐 김진혁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공천을 받는 거 보면은 예. 이재명의 또 중앙대 후배도 되지만 이 민주당에는 안희정, 박원순, 오거둥, 최광욱, 박완주원 뭐 이런 성희롱, 성추행 뭐 이 DNA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 DNA는 이제 유전적인 거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그런. 이 그 운동권을 서로 하면서 예. 형성된
어떤 성격적 특징인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성을 갖다가 자기들 운동 그리고 정권 잡는 어떤 단합하고 규합하는 성을 도구로 사용한 그런 잘못된 관행이 행동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그 공산주의자들 보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이런 걸 가리지 않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이게 이 진보 쪽은 어떻게 보면은 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가장 보호해줄 여성은 약하잖아요. 약자잖아요. 걸핏하면 인권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그런데 어떤 정권을 잡는데 이 성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용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되는 게 계속 터져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에 관한, 성 문제 또는 성 언급이 있거든요. 이게 그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뭐 이 사람은 그 보도 있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이화여대생들이 어떻게 그 미군들하고 이렇게 파티 주최하고 성 상납했다고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자기 추측에 완전히 근거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추측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화여대 동창들 그 명예가 완전히 얼마나 손상되겠습니까? 그 중에 전혀 관계 없는 사람도 많을 건데 우리가 아 이화여대 한 그 해방 후에 이화여대 댕기던 사람도 저 사람도 혹시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얼마나 그게 피해가 큽니까? 네. 그 고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부산에 가면 있죠. 옛날에 완월동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완월동에 조금 그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출신인 처녀들이 시집을 잘 못 갔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완월동 사람들이 완월동 출신이면 혹시 네, 그래가지고 이름을 충무동인가로 바꾸었어요. 아 그래. 워낙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완월동 출신 대부분은 선량한 규수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완월동에 그 성매매 업소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네. 그런 정도로 이게 이화여대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여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확인도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무슨 성매매, 성상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호스티스라 단어를 그 무슨 보고서에 썼어요. 이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호스티스는 아시다시피. 호스트는 남자고. 남자고. 그 여성이 이제 어떤 파티라든가 주최할 예. 때 호스테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호스티스 해가지고 접대부 예. 이런 걸로 오역을 한 거죠. 여성이 파티를 주최하는 문화가 없으니까 예. 그걸 갖다가 요 어떻게 눈사롱에 있는 여성을 호스티스라고 아주 귀한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예. 파티를. 그걸 이 김준영 후보는 이걸 갖다가 무슨 술집 호스테스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예. 자기가 호스티스하고 많이 놀았던 모양이죠. 술집에서. 교수가 뭐 얼마나 놀았겠습니까? 아, 그럼 이걸 호스티스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써야지. 그러니까요. 예. 정말 어쨌든 이 파렴치한 후보들이 이렇게 난립하는 경우는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처음인 것 같아서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저도 이런 그렇습니다. 것을 실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포퓰리즘 있잖아요. 예. 포퓰리즘의 폐해입니다. 포퓰리즘이 되니까 양 극단으로 갈리니까 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건 우리 편이면 된다는 그런 정치 문화가 형성된 게 사실은 문재인 이재명 거치면서 우리 정치가 완전히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